누가 먹다가 배 터졌다. 아, 왔다, 왔다. 뭔 냄새요? 약간 하수구 냄새 나거든요? 오줌.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웃겨드리는 게 인지 3종! 이 세계 조화를 점령하기 위해 이 세계 조회수를 점령하기 위해 재미와 감동, 영상을 뿌리고 다닌다. 나는 영희! 나는 초졸! 우리들 재미와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예. 기쁘지만 않습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본방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빠밤. 해리포터.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오, 향도 막 그렇게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코딱지 맛도 있고요. 바나나 맛, 지렁이 맛도 있네요. 블루베리 맛, 소세지 맛. 오, 소세지 맛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게 소세지 맛인가 보다. 풀맛, 풀맛? 토맛? 토마토 먹어봤어 우리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비누 맛입니다. 비누 되게 궁금해. 맛 비누 한번 먹어볼게. 난 토마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맛없어 같지 않아? 어, 잠깐만요. 야, 뭐야? 야, 이거 누가 먹다가 배 터졌다. 아, 진짜. 이게요, 지금 향이 약간 그 과자의 향이 좀 나요. 과자? 정말 이건 토가 나오는 맛입니다. 비누 한번 먹어볼게. 비누 맛은 진짜 궁금하긴 하다. 비누 맛인데? 너 진짜 비누 먹은 것 같아, 약간. 진짜 비누 맛이 나. 너 진짜 비누 먹은 것 같아. 사우나 가면은 비누 여러 개 있잖아. 막 다 쓰는 거, 사람들이. 아, 막 겨드랑이 딱. 막 발가락. 그 맛이 나니까? 어? 자, 다음은 좀 조금 더 센 친구로 가겠습니다. 와, 이런 게 있는 것도 거의 처음 알았고. 먹는 게 맞죠? 난 장식용인 줄 알았어, 처음에.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조된 밀웜. 오! 보여드릴게요, 공개합니다. 밀웜. 좀 보기 그러실 수 있지만 식용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건강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오? 오, 되게 고소한 향이 납니다. 쌀과자 냄새가 나네요? 약간 누룽지 약간 고소한. 그러니까. 고소한. 맛있겠는데? 약간 탄 그 누룽지 냄새가 나요.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그냥 가위로 내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후야. 아니 좀 뭐야? 야, 녹았어? 야, 다가요. 야, 방금 뭐 되게 짰는데? 이! 야! 아, 왔다! 어때? 맛이 어때? 껍질이 되게 따가워요. 근데 맛은요, 짭짤한 누룽지를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더 고소한 새우깡. 진짜? 오, 진짜 맛있어요. 자, 다음은요, 건조 꽃뱅이입니다. 뭐죠? 이게 뭐야? 뻔데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뻔데기! 오! 와, 향은 밀런보다 한 5배 진한 고소함이 나요. 고소함. 아, 고소해. 뭔 냄새요? 약간 하수구 냄새 나거든요? 아, 진짜 이건 싫다. 아, 뭐야 이게? 야, 이거 뭐야? 저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과자 냄새가 나네? 우와! 오, 써요! 오, 마지막 맛이 써요! 입에서 신 냄새가 나요? 오, 써요! 진짜 써요! 이게 처음에는 고소한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어요. 곤충이 페이크를? 아, 이거 페이크였어,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진짜. 페이크. 와! 그럴 수 있죠. 게임을 하면서 먹도록 하죠. 이번엔 좀 세게 5마리 가시죠. 5마리? 탕수. 어, 알죠. 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이게 왜냐면은 제가 먼저 해야지 돼요. 탕수. 택해가 들었죠. 하나, 둘, 셋. 자. 자, 씹으세요. 정말 쓴맛이 나요. 아니, 곤충에서 물이 나오셨는데요? 야, 근데 그거 약간 오줌. 이 쓴맛이 어떤 쓴맛이냐면 그 고기 구울 때 탄 부분 있잖아요. 그 탄 부분이 되게 쓰거든요. 그 쓴맛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고기를 태우세요. 자, 이 친구는 뭐냐 하면 건조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친구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럼 눈을 못 맞추겠어. 일단 잘생긴 귀뚜라미로 고를게요. 이거를 또 그냥 먹으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이거 좀 먹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먹기 싫어요. 아, 먹기 싫습니다. 저희 둘 다 먹기 싫잖아요. 게임을 통해서 먹도록 하죠. 이 쪽지에 귀뚜라미 모양을 그립니다. 그 귀뚜라미 모양을 뽑은 사람이 귀뚜라미를 먹는 걸로. 날개가 있거든요? 다리는 6개. 뒷다리밖에 없어요. 자, 귀뚜라미. 처음엔 뭐 걸릴 확률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건 걸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짱 없어요. 신의 손!
어우 다행이다. 없어요. 이제 50분 하는데? 아 지금 4장이 남았는데 2장이 귀뚜라미거든요. 어이구 좀 자, 하나 둘 셋. 뱉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아까 밀웜에 약간 더 소금을 추가한 느낌이에요. 맛있다. 맛있어.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쿠키와 귀뚜라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환상적인 맛이네요. 마지막입니다. 건조 누에 되게 막 애벌레처럼 진짜 싫어하거든. 자 바로 비주얼 확인 들어갑니다. 친구들이 이제 나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약초 냄새가 있거든요. 그 약초 냄새.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이건. 이거 한약방 냄새난다 진짜. 한약 냄새난다 한약. 이건 뭐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로. 깔끔하게. 나도 진짜 조심해 안 되냐? 그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로 어때? 알았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패스하셨네. 야 대박인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진짜 거짓말 안 칠게. 진짜 거짓말 안 칠게. 오징어 맛이 납니다. 아 이 친구 먹어봐. 이거 안에 많이 있어요. 하얀색. 그 친구는 좀 힘들 거예요. 이게 모양만 그렇지 먹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래?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였습니다. 빠빠빠.